안녕하세요. 편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좀 특별한 겁니다. 지금 2년 동안 제가 영상을 준비해왔는데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거냐? 브랜드별 제품 평가를 준비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너 뭐 제품 비교 자주 하잖아. 오늘은 아수스 브랜드를 한번 평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 그딴 짓 왜 하냐? 네가 뭐 잘났다고? 아수스같이 거대한 회사야? 브랜드를 평가를 하겠느냐?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최근에 자주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래픽카드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브랜드 제품을 사면 좋을까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좀 얼토당토 없어요. 브랜드? 아니, 어느 브랜드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왜 브랜드를 추천해달라고 할까? 근데 또 잘 생각해보니까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 핸드백이라든지 뭐 지갑이라든지 청바지라든지 이런 의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시계 같은 것들, 그거는 추천 브랜드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 브랜드 거 사면은 평타는 친다, 그 브랜드 거 사면 아주 고급지다, 그런 게 분명히 있죠. 근데 PC 제품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신뢰도가 매우 높은 아수스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똥 같은 제품도 다소 혼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도 좋은 제품 나쁜 제품이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온 거예요. 1번이 성립하면, 그러니까 좋은 제품 나쁜 제품이 있다는 거에 성립이 되면 특정 브랜드 추천하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브랜드에 피해야 될 제품은 뭐냐, 네가 그걸 좀 집어줘, 그럼 그거 빼고 우리가 살게, 이걸 위해서 똥 같은 제품 골라놨고요. 그리고 꼭 사면 좋은 제품 또 있을 거 아니야. 그 브랜드 어떤 제품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지, 이런 것도 궁금하실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해왔어요. 표로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재미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할까요? 그래픽카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픽카드 베스트 제품군 보죠. 아수스의, 자, 제가 에이서스인데 편의상 아수스로 부를게요.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아수스의 베스트 제품군, 저는 각 라인업에 로그스틱스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로그스틱스 이쁘기도 하고 쿨링도 좋은 편이고, 뭐 OC 모드, 그리고 조선 모드 따로 있기도 하고,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신경 썼어요. 기본 클럭도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 로그 시리즈는 충분히 이 제품의 베스트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수스에. 거기다가 또 요 위급도 있죠. 여러분이 메간지 부르는 뭐 매트릭스 시리즈도 있는데, 하여튼 그 매트릭스하고 로그 스트릭스는 비싸다는 점을 빼면은 여기 적은 것처럼 쿨링, 외형은 뭐 호불호가 좀 타긴 합니다만, 전원부 이런 것들, 성능 전부 다 평타 이상 치는 제품군이 이 로그스틱스 시리즈입니다. 물론 로그스틱스 시리즈가 단점도 있긴 해요. 타사의 비슷한 동급의 제품을 갖다 놓고 비교하면 아, 좀 더 비싸긴 해요. 그거는 단점인데 그걸 제외하고는 참 괜찮은 제품군입니다. 3플러스 1페이지라고 하면은 이거 1650 슈퍼, 요거는 이제 레퍼런스 기반인데 다른 제품들도 몇몇 제품 빼고는 전부 다 3플러스 1페이지라서 전원부는 동일하고, 히파 두 개씩 넣은 애들이 드물어요. 1650 슈퍼는 히파가 아예 없거나 뭐 많이 넣어야 두 개거든요. 그래서 히파도 빵빵에 넣었고, 제로팬도 있고, 높은 쿨링 능력에 조명 온오프 스위치까지 있어요. 특이하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타 제품보다 좋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제품이고, 그 밑에 있는 로고스텍스 2060 한번 볼게요. 8플러스 2페이지에요 보통 2060은 4플러스 2 아니면 6플러스 2입니다 압도적인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높은 부스터 쿨러, 그리고 6개의 히파를 무려 사용하고 있고, 그 덕분에 타 제품보다 10도는 낮은, 평균보다 10도는 낮은 뛰어난 쿨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로그스텍스 2060 슈퍼도 그래요. 이게 지금 2060, 2060 슈퍼를 안 볼 거예요. 여러분 보면 와, 이 무지간 놈이 2060이라고? 이건 뭐 2070이나 2080 Ti 해야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래서 10플러스 2페이지 보통 6플러스 2나 8플러스 2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로 높은 클럭, 모든 제품 비교했을 때 거기에 가장 낮은 온도, 이거 막 평균 50몇 도밖에 안 나와요. 6개 히파, 이런 식으로 분명히 빵빵하게 만든 제품군이 스트릭스라고 봅니다. 아, 물론 그 위에 있는 2070 슈퍼나 2080 슈퍼, 뭐 아니면 2080 Ti까지 전부 다 괜찮은 제품인데 이미 걔네들은 단종되었으니까 더 예를 들리진 않고 요 세 가지 제품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워스트 제품군도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기에 아수스의 안 좋은 제품은 뭐가 있는데?
아수스 그래픽카드 안 좋은 제품 몇 개 꼽아보겠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몇 개만 일단 꼽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조금 약한 맛으로 시작할게요. 터프 시리즈 중에서 1660 슈퍼 56 요 제품 터프3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펜이 몇 개다? 3펜일 거예요. 2펜 제품은 3라 안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 3펜이 지금 보이시죠? 방열판 사이즈 얼마나인가요? 보면은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절반 정도는 방열판에 안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고 펜이 3개를 억지로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 들죠. 제가 빨간색으로 점선 따놓은 부분까지만 방열판이고 사실상 2펜 제품을 3펜에 껍데기를 씌워서 파는 거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 제품이 저거 한 가지 점을 빼고는 1660 슈퍼치고는 좋은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 비싸다. 제가 알기로 1660 슈퍼 중에 저보다 비싼 제품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판매물이 없어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다 팔고 있을 때, 적당히 물건이 있을 때 가장 비싼 제품이 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2펜 제품 만들었으면 제 가격 못 받을 것 같은데 3펜 제품을 일부러 늘려놓고 아주 고가의 정책을 펼친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 제품 싫어요. 워스트 제품이라고 그래서 적어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얘는 그냥 평범한 2펜 버전으로 보이는데 가격도 별로 안 비싸던데 내가 1660 한번 찾아봤어, 요거 싸서 샀어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원부는 4+2페이지로 아주 평범한 수준입니다. 히트파이프가 없어요. 제로펜 기능도 없고 온도는 타 제품 대비 15도에서 20도 가까이 높습니다. 2펜인데 그리 높다고요? 뭔가 이상하죠? 자 보세요. 여기 2펜인데 얘 펜 껍데기를 벗겨내요. 그러면은 방열판이 밑에 보일 거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열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보던 방열판인데 저거 그 초코파이 쿨러 밑에 바닥에 있던 그 방열판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긴 게 하나 딸랑 들어가 있습니다. 전원부나 램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고 거기에는 식혀주는 기재가 아예 없습니다. 없고 GPU 코어 부분에만 저런 딸랑 작은 방열판 하나 박아놓고 거기에 펜 두 개를 걸어놓은 거예요. 사실상 저게 원펜으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원펜으로 나온 건데 뭐데? 투펜으로 늘려서 판다는 거예요. 이 위에 거랑 똑같은 느낌이죠? 이거 2펜 나온 건데 3펜 늘렸고 이건 1펜 나온 건데 2펜 늘렸네요. 맞아요. 그래서 웃기게도 진의 하이라는 인업인 1펜 제품하고 온도를 쟀을 때 1펜 제품한테 져요. 어이가 없어요. 2펜인데.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행히 1660 슈퍼에서는 개선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거는 밑에 보시면은 저 쿨러 밑에 길쭉한 방열판이 보이죠? 얘는 없잖아요. 얘는 뻥 비어서 바로 기판이 여기 소자들이 나와있는게 보여요. 캐피시터 이런게 보이잖아요. 이쪽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이쪽은 밑에 은색 뭐 빡빡하게 일직선으로 방열판 있고 히트파이프도 보이고 그걸로 다 가려져 있죠. 저렇게 2펜이면은 전체를 방열판으로 가려놔야 됩니다. 쿨링 커버를 떼더라도 그래야 적절한 쿨링이 이루어지는거죠. 그래서 1660 슈퍼 쪽에는 심각한 폭탄이 보이지 않는데 1660 중에서는 살만한 제품이 없어요. 이거는 팔 생각이 없나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다? 사실 이 제품이 이 제품하고 같을 거예요. 이게 원래 원펜 제품이거든요. 원펜 제품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펜 제품 뒤집어서 보면은 저 방열판 이건 똑같이 생긴 거 달려있죠. 4+2페이지 평범하고 힙합 없고 제편 없고 높은 온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웃기게는 이 원펜 버전 제품이 위에 거보다 한 2-3도 낮아요. 근데 둘 다 또이또이한 게 80도 찍는 게 뜨거운 제품이에요. 보통 1660 같은 경우에는 별로 발열이 심하지 않아서 70도를 넘기 어려워요. 인케이스에서도 70도 초중반 나오면 높은 온도거든요. 그리고 오픈이면 70도가 거의 안 나오고요. 대부분 제품이. 근데 얘네는 70도는 뭐야? 80도도 찍을 수 있다. 우리는 핫한 녀석들이야 라고 보여주는 자식들이에요. 진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제품도. 아, 분명히 온도 근거도 한번 보여주면 좋겠죠. 자 온도 근거입니다. 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건 제 데이터는 아니고 테크 파워업에 들어가서 살짝 퍼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피닉스라고 적혀있는 게 저기 원펜 제품이거든요. 원펜 제품 온도 어떤가요? 게이밍 OC나 아니면 게이밍 X, 게이밍 프로, AMP, 조텍 AMP 어느 거랑 비교하든 얼마 차이 납니까? 20도 가까이 차이 납니다. 조용하기라도 한가요? 아니죠. 데시벨도 심하면 10데시벨, 적게 차이 나도 4데시벨 정도 차이가 납니다. 뜨겁고 시끄러운 제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수스
여러분 다 평타는 친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아수스에서도 폭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 집은 게 아니라 뭐 얘기 드렸어요. 이거 말고 두 개 정도 폭탄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게는 AMD 쪽이라서 굳이 언급을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좀 구제품도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판매하는 중에 판매하는 것 중에서 좀 똥인 걸 꼽아왔어요. 이거 말고 사실 여러분이 또 자주 물어보는 그래픽카드군이 몇 개가 있는데 듀얼 시리즈 있죠. 듀얼 시리즈도 아마 전원부는 대부분 다 레퍼런스 기반이라서 그리 튼튼하도 하기 어렵고, 다만 쿨링 정도는 그래도 중급, 중하급 정도는 되니까 못 살 정도는 아니라고 여러분한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워스트 제품군에 그걸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걔네들도 좋은 제품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결국 아수스에서 확실하게 평타를 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듀얼 시리즈 중에서도 좀 밖에서 나온 거 있어요. EVO가 붙은 애들, 걔네들은 평타보다 조금 처지거나 평타쯤 됩니다. 그리고 스트릭스 정도만 상급 제품 정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뭐 매트릭스는 최상위 제품이지만 거의 수입이 안 되니까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아수스 그래픽카드에 대한 평가는 뭐 평타는 치는 것 같은데 스트릭스라는 이름이 붙었으면, 스트릭스 이름이 없는 제품들을 보면 폭탄이 닿을 수 있다. 모르고 사면은 분명히 뜨거운 온도 그리고 시끄러움, 낮은 성능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충분한 근거를 보여주면서 여러분한테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총평가는 스트릭스라는 이름이 붙었으면 최소 평타, 터프는 함정 카드가 있음, 에이서스도 원펜 제품은 잘 만들지를 못한다, 함정 카드일 수도 적고 평타의 품질을 보여주지만 타사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정도까지를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픽카드 가격은 따로 제가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봐도 야 이건 뭐 2070 슈퍼 73만원? 현금가인데? 뭐 저 내려가보면은 1060 슈퍼인데? 34만원? 현금가인데? 참고로 2060도 34만원짜리가 있어요. 현금가면 아 이거 못 믿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가격은 한 번 더 보여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060 한번 눌러볼까? 최저가 어떤 놈 나오는지. 저 판매물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방금 보셨으면 알겠죠. 낮은 가격수 눌러볼게요. 현금가 기준 보면은 2060도 이런 35만원 34만원짜리는 지금은 없네. 34만원짜리도 있었는데 이게 원래 34만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거예요. 11몰이라서 이런 식으로 만원밖에 차이 안 나면은 1660 슈퍼가 2060 사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아수스 브랜드 평가 그래픽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물론 저랑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다른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 메인보드 한번 보죠. 메인보드 아펙스와 임팩트 일부 시리즈와 터프는 아 말 잘못했네요. 임팩트하고 아펙스는 전 시리즈가 괜찮다 생각하고 일부 터프 시리즈가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한번 살짝 볼까요 제품을. 요게 요번에 새로 나온 Z490 아펙스입니다. 이 아펙스 제가 실사용하고 있어요. 뒤에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한테 테스트하면서 몇 번 보여줬죠. 전압을 높게 주더라도 낮은 전원부 온도와 램 오버클럭은 거의 ITX급으로 가장 뛰어난 오버클럭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나 외형적으로도 이뻐요. 그리고 또 아수스 치고 아수스 고급 제품 치고 전원부가 16페이지나 되는 빵빵한 녀석인데도 뭐다? 가격이 생각보다 안 비싸요. 50만원 한 중반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에 한번 볼게요. 크에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ITX가 아니라 미니 DTX라고 ITX 한 2cm 더 큰 제품이에요. 밑으로 요 제품도 엄청난 메모리 오버클럭 능력과 390X도 버틸 수 있는 튼실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ITX가 390 과부하줬을 때 잘 못 버티거든요. 근데 얘는 버텨요. 그리고 이제 터프 B40M 프로가 있는데 요거를 왜 넣었냐면은 요거는 이제 450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전원부 구성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서 넣어놨습니다. 이 S버전이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 안 붙은 애들도 평타이상 쳐요. 터프 프로는. 그래서 요 세 개 정도는 베스트 제품이야. 여러분 사고 싶다면은 얼마든지 산다 하더라도 돈이 아깝지 않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력 추천하는 제품들이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에요. 특히 이 B40M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뒷면에도 방열판이 있는 3중 방열판을 가지고 있고요. 위, 좌, 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8페이지 코어 부분에만 8페이지 되는 70A급 충분한 쿨링을 가지고 있는 제품. 뭐 이거는 16페이지 아펙스는 뭐 할 말이 없죠. 좋은 제품인 거 여러분 다 아니까. 이렇게 칭찬은 적당히 하고 워스트 제품 보죠. 워스트 제품을 적어놓는 거는 사실 아수스의 주력 제품이에요. 프라임 제품입니다. 프라임 제품하고 터프 플러스군인데 이걸 왜 내가 씹냐 하면은 프라임은 아수스한테 판매고가 제일 많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방열판이 부실하거나 아예 없거나 전원부도 전체적으로 부실해요. 이게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저도 이해는 합니다. 왜? 가장 많이 팔리는 라인업은 가격을 그만큼 낮춰놨기 때문에 원가를 줄여야 어느 정도 마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미묘한 원가 쪼이고 쪼여서 어떻게든 마진폭을 늘려야 되니까 타사다가 다 가격을 내기 때문에 아수스도 안 낼 수가 없거든요. 적당히 어느 정도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타사의 동일 제품을 보면은 방열판 정도는 이 정도 가격에 붙여놓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은 적어도 랜은 인텔 랜을 쓴다. 혹은 사운드를 뭐 887이나 891 말고 좀 괜찮은 ALC1250이나 아니면 ALC1200, 1220 정도는 쓴다. 좀 사운드가 나은 걸 쓴다.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프라임 하위 칩셋 제품 애들은 전부 다 거의 전멸 수준이에요. 전멸 수준. 특히 뭐 B450 쪽에 터프 플러스는 진짜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후 페이지가 제가 예전에 신나게 깠던 B450 어로셀리트 있죠. M 안 붙은 녀석. 그거랑 똑같은 1 플러스 2 모스펫 구성에 4페이지밖에 안 돼서 3700X도 못 버티는 수준의 좀 부실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저가형은 쓸만한 보드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추천했던 이 터프 프로 빼고는 거의 전멸이에요. 그나마 하나 나은 게 있다 그러면은 B460M-A ASUS 치고는 얘는 싸요. 방열판도 달아줬고. 과연 그런가 한번 볼까요, 보드를? 보고 얘기해야 말이 되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수스 찍고 낮은 가격수 누르면은 중고는 넘어가고 요새 나왔는 제품 보죠. 한 1200이나 B450 찍어주는 게 좋겠죠. H460은 원래 전멸이니까 없다고 칩시다. 원래 전멸이에요. B460 한번 보죠. B460 보면은 96,000원짜리고 뭐 97,000원짜리고 아니 그러니까 없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할게요. 없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방열판 있는 게 여기서부터 있어요. 여기서부터 코 있고 MA부터 지금 이거 물건 없어서 가격 오른 거고 원래 105,000원짜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있고 위에급은 이제 12만원 넘어가는 애들이죠. 한 이쯤 돼야 이제 방열판 달아주기 시작해요. 밑에 시리즈는 거의 전멸 수준이에요. 이게 450 봐도 느껴지는 게 450도 RN 라인업 보면은 방열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력 라인업이 프라임인데 이 프라임 시리즈는 방열판을 안 달아줘요. 아니 이거 신성조는 방열판에 미친놈이네. 방열판 빼고는 강조하는 게 없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원부도 부실해서 그래요. 이 방열판 벗겨졌으니까 밑에 전원부가 바로 보이거든요. 전원부 자세하게 보시면은 좀 뭔가 부실한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아 이거 비교 대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실 수가 있는데 박격포 전원부를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박격포 전원부 한번 보면은 얘가 부실하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박격포는 그래도 가격대가 좀 있지 않나요? 하실 수가 있는데 박격포 사실 105,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도 얘 가격수는 줄 세워 넣어보면은 아수스가 좀 아쉬운 게 많아요. 방열판을 뺀다든지 전원부를 부실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메인보드만큼은 아수스 브랜드 이름 가지고 사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특정 추천 제품군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 보드 품질 비교표를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봐주면은 제가 거기에 각 칩셋별로 뭐 아수스, 에즈락, MSI, 기가바이트 다 집어넣고 싹 다 통째로 비교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이해를 할 겁니다. 아 똑같은 가격대에 아수스는 뭔가 조금 부실하네. 뭐가 하나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 그래도 아수스 보드에 지금 단점만 너무 얘기한 것 같은데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장점 불량률 낮습니다. 초기 불량률은 확실히 타 회사보다 낮은 편입니다. 그거 하나는 아수스를 브랜드가 역시 값어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점이었습니다.
지금껏 9년 동안 쓰면서 아수스 보드 초기 불량은 좀 드물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뭐 사용하다 불량 나는 거는 아수스도 좀 있습니다만 초기 불량 자체는 확실히 적습니다. QC를 철저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아수스 거 지금 당장 산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따지지 않고 살만한 건 임팩트하고 아펙스 뿐이다. 얘네는 늘 꾸준히 좋게 나왔다 라고 여러분한테 평가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가형에서 그나마 좀 쓸만한 거 얘기해달라 그러면은 아수스 B450M 프로 시리즈 플러스 아닙니다. 터프 프로예요. 터프 프로 시리즈와 그리고 뭐 B460M-A 정도까지 괜찮다. 그리고 뭐 하나 더 꼽는다면 Z490 터프 플러스? 요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나머지는 좀 돈값을 못하는 느낌이에요. 스트릭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평타 이상의 품질 가지고 있어요. 어느 스트릭스든 뭐 B시리즈든 X시리즈든 아니면은 Z시리즈든 전부 다 평타 이상 칩니다. 가격은 평타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고급 보드의 가격이기 때문에 가성비 자체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거 에이서스 특유의 고가 정책 아시죠 여러분? 그런 문제점 때문에 메인보드는 제가 아수스를 강력 추천하는 게 몇 제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메인보드 품질평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케이스 추천 제품 베스트 제품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어요. 돈값 한다기엔 좀 아쉽다. 까고 싶은 워스트 제품 있어요? 솔직히 헬리오스는 조금 까고 싶긴 한데 의외로 잘 팔리고 그리고 디자인의 독창성 확장성이 뛰어나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까긴 했는데 이번에는 안 깔게요. 다만 워스트라고 삼다 그러면은 근거가 있긴 있어요. 이거 실제로 조립해보면은 타회사 한 20만원 정도 퀄리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메시파 S2 가지고 오고 그리고 헬리오스 가지고 오고 가격을 얘기 안 하고 일반인들한테 야 이거 어느 제품 좋아 보여? 그러면은 어느 거 고를 것 같아요? 헬리오스 고를 것 같아요? 보통 메시파에 고를 확률이 더 높을걸요? 그래서 아니면 PU-BX 가지고 왔다 쳐봐요. PU-BX 고를 것 같아요? 헬리오스 고를 것 같아요? 외형적인 면을 빼고 생각합시다. 어느 게 더 퀄리티가 좋아 보여요? 여러분한테 얘기했을 때 PU-BX 고를 확률이 더 높아요. 이거는 뭐 조립해본 사람들 다 비슷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40만원이 할만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워스트 제품에 저거는 안 넣긴 넣었습니다. 헬리오스 나는 얘 스트랩 달아놓은 거 있죠. 위에 상단에 스트랩 달아놓은 거 이거 오히려 싼티나게 바꾸는 것 같아요. 뭐 이거 가지고 광고하고 그러던데 튼튼한 스트랩 달아서 이동이 용이하다. 아니 개뿔 이래 무거운 걸 누가 옮기겠어. 쓸데없는 짓이죠. 괜히 마감만 떨어져 보이지. 전면 요 라인업 쫙 빠졌는 부분 마감이 정말 좋아 보이는데 막상 또 안에 조립하다 보면은 마감이 그렇게 40만원짜리 정도 될 정도로 좋다고 느끼지는 않거든요. 뭐 절곡된 부분이나 아니면 도색된 부분이나 그렇진 않아요. 뭐 강판이 압도적으로 두꺼운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이 제품은 40만원짜리 제품이라고 평가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또 터프도 터프 GT501도 20만원 제품이라 그러기에는 애매하다. 애매합니다. 아니, 사실 얘는 그래도 20만원 주고 산다고 했을 때 나는 안 말려요. 그 40만원짜리는 이상하게 너무 비싼 느낌이지만 20만원이면 뭐 케이스 20만원에 이 정도 퀄리티 아수스 브랜드 값어치 생각하면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딴 제품 15만원짜리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5만원 차이니까 라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튼 그래서 아수스 케이스 추천할 만한 베스트 제품 있나요? 그런 거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워스트 제품 있나요? 그래도 또 마땅히 워스트라고 잡을 만한 제품도 없다라고 평가를 할게요. 대체적으로 가격이 높은 편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약간씩 독특한 맛이 있다. 돈가스 못하는 느낌이 좀 강하게 있다. 결국 비싸다. 그럼 파워는 어때요? 파워는 아수스 로그 토르는 내가 추천할게요. 토르는 추천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아수스는 자체 파워 생산 공장이 없습니다. 어디서 만들까요? 시소닉에서 만듭니다. 시소닉 OEM이에요 이 토르 파워가. 그래서 시소닉 플래티는 다른 제품하고 1200짜리 제품하고 똑같은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더 외형적으로 꾸며놨다고 보시면 돼요. 아수스 특유의 저 LED 그리고 이쁘게 들어가는 헤어라인 이런 거 그런 게 꿈을 넣긴 했는데 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가격이 단점이에요.
미친 가게. 아, 지금 몰이 없어서 더 비싸게 찍혔었는데, 몰이 있었어도 안 쌌어요. 40만 주도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돈가받는 게 좀 아쉬워요. 비쌉니다. 아, 이거 원래 얼마였지? 몰이 없어서 가격이 좀 오른 것 같은데, 내가 몰이 있었을 때도 40만 정도 했던 걸로 기억. 아, 역시 40만 맞네. 원래 40만 정도 하던 제품입니다. 예. 이거를 한번 만져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제품을 들고 와서 평가를 했는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시선이 OEM이니까 검증된 품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얘네들 OEM 할 때 설계를 새롭게 한다기보다 그냥 겉에 껍데기나 쿨러만 바꾸고, 아니면 케이블만 조금 바꾸고, 보통 납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충분히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을 거다. 외형적으로 이쁘다. 높은 효율 등급을 가지고 있다.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게 단점. 어쨌든 베스트 제품에 꼽을 만한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아, 그럼 워스트 제품은 뭔가요? 특별히 또 워스트 제품이 없어요. 파워는. 왜 또 워스트 제품이 없을까요? 이거 지금 스트릭스 라인업으로 좀 싸게 나온 화이트 시리즈나, 아니면 밑에 그냥 블랙 850G 있잖아요. 이거 다 뭔지 알아요? 네. 시소니 OEM입니다. 이거 사실 그럼 5만원 정도 더 비싼 것 같은데요. 시선이 똑같은 라이더에 비해서 GX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5만원 정도 더 비싸요. 아수스는 아수스 브랜드 박는 순간보다 네 30% 40% 크게는 50%까지 뛴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해보면 아수스니까 저 정도 가격 이해하겠어. 농담이고. 비싸다는 점은 여전히 까고 싶어요. 근데 제품이 나쁠 수는 없어요. 시소닉 OEM이라서. 그래서 워스트 제품으로 안 고른 거예요. 너무 비쌌으면 깠을 텐데, 한 두 배 정도. 근데 뭐 20-30%는 아셨으면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 외형에 포인트 조금 넣었다고 1.5에서 이 두 배의 가격을 받는 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까 플래티넘 제품 보시면 알겠지만 45만원 받을 만한 뭐 차이점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1.5배 정도? 아, 2배는 좀 오반 같고 1.5배 받았다 생각합시다. 아수스 특유의 고가 정책이 여기서도 보인다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네요. 파우더 쿨러 한번 볼까요? 유진 유어 스트릭스 시리즈 중 1차형 수는 다수 오래된 공랜 제품군이 있는데 이 중에 추천할 제품 있나요? 그런 거 없다. 너 왜 또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해. 마음 같아서는 대차게 까고 싶은데 평타 이상은 되기 때문에 제품이, 그래서 까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아세텍 OEM이에요. 아세텍 어디 거 만든지 아시죠? 크라켄이나 아니면은 저 여러분 잘 아시는 에브가 거 CLC 시리즈 만듭니다. 그 말고 다양히 만드는 회사인데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일체형 순행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 제품을 한번 볼게요. 제품 보면은 쿨러 가격이 또 비싸요. 솔직히 뉴어를 보든 뉴진을 보든 다 비싸요. 물론 얘네는 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 LCD 디스플레이? 맞나? 여튼 여기에 내가 마음껏 꾸밀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류진 같은 경우에는 작은 펜이 있어서 전원부까지 시켜주는 특이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센 것 같아요. 맞죠? 좀 세요. 38만원. 물론 다른 회사 크라켄 같은 경우에도 저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 저 기가바이트 어로스 시리즈도 저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가격대가 비쌉니다. 40만 정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할게요. 근데 여기서 내가 까는 이유는 스트릭스는 LED도 없잖아. 야, 스트릭스 LED도 없잖아. 왜 이렇게 비싸? 뭔 로그만 붙으면 다 비싸. 야, LED 없는 것도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고. 이거 뭐 화면 바꾸지도 못하는데. 좀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이게 그 LCD나 LED 써가지고 원하는 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화면을 그거는 나름대로 메이트겠어요. 내가 원하는 독창성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 여러분 전부 다 특별한 걸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꾸밀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고정인데도 비싸네. 그렇다고 뭐 성능이 뭐 압도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딱 만들어졌는 거 보면 어디서 본 겁니까? 이거 뭐 옛날에 그냥 아스텍에서 그 나오던 그런 제품들 다 비슷해 생겼잖아요. 크라켄 제품이나.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돛단배 그려져 있던 컷웨어 제품, 좀 저렴한 제품, 그거 느낌이에요. 동그란 펌프에. 이게 이 돈을 주고 살 만한 값어치가 있냐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다섯 종류의 항목에서 에이서스 브랜드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이 외에도 얘네들은 게이밍 기어라고 뭐 헤드셋이라든지 마우스, 뭐 장패드, 키보드 이런 것들도 팔아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아수스 로그 딱지만 붙으면 다 비싸요. 아수스 브랜드 평가를 하자면은 총평가는 생각이 이래요. 얘네 사면은 폭탄 몇 제품을 피하면, 몇 제품을 하기엔 조금 많긴 하지만, 그럼 폭탄 제품을 피하면은 평탄은 친다. 특히 스트릭스나 아니면은 뭐 로그라고 이름 붙은 애들은 전부 다 중상급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고급 브랜드라고 얘기할 만한 차별화된 평균적인 제품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폭탄 등급도 가격이 은근히 비싼 편이고요. 생각해봐요. 저 방금 전에 받는 폭탄 뭐예요? 터프 시리즈나. 터프 시리즈 폭탄들도 딴 애들 중급 정도 되는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폭탄 시리즈도 좀 비싼 편이고, 고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놓고 비싸요. 이런 느낌이에요. 하이라이너만 피하면 평타 이상. 확실히 치는 편. 초기 불량도 낮고 후기 불량도 낮다. 외형적으로도 어느 정도 신경 써서 튜닝 하는데도 느낌 있게 만들기 좋아요. 이쁘게 시스템 꾸미기 좋습니다. 문제는 명품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분명히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들도 약간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다른 애들 중급 정도 되는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진 녀석도 싸지 않다는 얘기예요. 싸지 않고 좋아 보이는 녀석들, 평타 이상 친다는 녀석들, 스트릭스 시리즈 이런 것들, 그런 거 아예 대놓고 타 브랜드 대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추천해달라고 할때 여러분한테 아수스를 그냥 대놓고 추천을 못하는 거예요. 폭탄 있다니까? 폭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아수스 비싸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컴퓨터 사면서 가성비 안 따진다고 하는 사람 잘 없어요. 100명 중에 두세 명 있는 사람만 가성비 안 따진다 그러거든요. 대부분 다 한정적인 회사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브랜드를 어떻게 추천하겠어요? 에이서스는 비싼 브랜드입니다. 분명히. 분명히 비싼 브랜드고 대부분 제품이 평타 이상 친다. 고급 브랜드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폭탄도 가지고 있다 정도는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폭탄을 피하면서 적당히 비싸고 좋은 제품을 여러분이 고르시는 현명한 지름을 하기 당부드립니다. 맞나? 좀 말이 꼬이는 느낌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수스 브랜드 평가가 요번에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리플도 좀 달아주시면 다음번에는 알아요? MSI나 기가바이트 브랜드 평가할지도요. 요거 은근슬쩍 도움이 좀될것 같아요. 폭탄만 골라서 피해도 내가 이 브랜드 마음에 드는데 폭탄은 빼고 살수 있겠구나라는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는 이제 다른 브랜드로 만나 뵈면 좋겠네요. 여러분 저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